도움 이벤트. 네. 도움 이벤트는 아까 도움처럼 도움은 아예 몰라도 리액트를 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알면 편하다 그랬죠. 도움 이벤트는 모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리액트가 화면을 그리는 거지 이벤트에 대한 처리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프레임워크들은 다 있습니다. 내가 컴포넌트를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면에 이렇게 있는데 내가 뭐 있고 여기 내가 만든 컴포넌트예요. 이제 컴포넌트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HTML의 한 뭉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로그인 창이다. 우리가 뭐 다음 들어가면은 여기 막 기사들이 나오고 로그인이 있고 여기 또 기사가 잔뜩 있고 이렇죠. 뭐 하여튼 요만큼만 내가 컴포넌트로 만드는 거예요. 페이스북은 좋아요 뭐 댓글 뭐 요런 내용 있죠. 요만큼만 컴포넌트로 또 만든 거죠. 그래서 요것만 리액트고 나머지는 또 리액트가 아니에요. 컴포넌트를 내가 이렇게 짜겠죠. 뭐 펑셔널 컴포넌트로 짜든 뭐 클래스 컴포넌트 짜든 뭐 어쨌든 뭐 내가 컴포라는 걸 만들면 클래스로 짜면 익스텐즈 컴포넌트 클래스로 익스텐즈 하면 되고 컴포는 뭐 어떤 프로퍼티를 받아서 뭘 처리한다 이런 게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내가 처리를 하는데 얘를 오브젝트를 리턴하겠죠. 컴포넌트는 오브젝트를 리턴해가지고 이 오브젝트가 리턴된 오브젝트가 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소스는 어떻게 돼요? 슬래시 내가 컴포라고 했으니까 컴포하고 프로퍼티에다가 줄 어트리뷰트들이 있고 없으면 이렇게 뭐 그냥 닫으면 되죠. 그럼 내 JSX에는 이것만 딸랑 있어요. 그럼 이 컴포라는 거는 얘죠, 얘. 이 함수죠. 이 함수가 실행되는 겁니다. 지금은 어색하지만 그냥 들어만 놓으세요. 그럼 리액트 할 때 편하니까. 그래서 JSX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할 수 있으니까 요 꺽쇠가 되면 이걸 컴포넌트라 그러거든요. 이 컴포넌트는 함수형이든 클래스든 실행을 하겠죠, 실행. 런 하면은 이 함수가 실행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준 어트리뷰트가 여기로 들어가는데 없으니까 이거 무시. 그 다음에 괄호에 이거는 오브젝트를 리턴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내가 X는 1 이렇게 줘도 되죠. 그러면 이 오브젝트에는 X가 1이잖아요. 또는 이제 여기다가 내가 그래서 on click. 이거는 뭐 프레임워크마다 좀 다른데 이렇게 해요. 그냥 on click은 이벤트를 받아서 뭐 처리를 해. 그러면은 내가 이 컴포넌트가 소스, 여긴 소스고 이거 화면이에요. 그럼 이 소스가 여기에 HTML도 뭐 잔뜩 있겠죠. DIV에 뭐 버튼도 있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 DIV에 버튼 이렇게 있겠죠. 그게 여기 리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리턴 해도 되고, 이거는 이제 섞여 있는데 어쨌든. 뭐 어쨌든 이걸 클릭했다. 이걸 클릭하면 이 함수가 그냥 탑니다. 근데 딴 거 뭐 이벤트 리스너에다가 애드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타요. 하지만 리액트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소스가 이상해 지는데 이런 기능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리액트는 그냥 화면을 요 그리는 걸로 자기는 끝난 거야. 그럼 이벤트 처리는 어떻게 해요? 요 HTML, JSX 요걸 리턴하는데 요 부분 있죠? 여기 버튼 있죠? 버튼에 onClick 내가 써야 돼. onClick은 뭐 fn 함수를 줘야지. 그리고 이 fn은 내가 따로 어디다가 저기 const fn 또는 여기다가 fn onClick 요거다 그러면 요게 fn이 되는 거. 그럼 요 fn이 이렇게 실행되는 거예요. 클릭됐을 때. 내가 다 짜야 되는 거예요. 컨벤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접 내가 onClick 해주고 onClick 실행시키고 이것까지 내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모르면은 조금 이벤트 처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리액트 할 때 이런 설명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거의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냥 쭉 짜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든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했던 거를 기억하든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도움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버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버튼. 이 버튼이 클릭했을 때 내가 서버에 뭘 데이터를 검색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검색 버튼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 닫고 여기다 검색. 이렇게 또 버튼이 닫히겠죠? 그러면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자, 여기 아이디를 줍시다. 아이디는 뭐 btn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건 HTML 쪽이죠. 그럼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겠다. 그 다음에 DOM 뭐 레디든 뭐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내가 도큐멘트 점 책에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도큐멘트가 아니죠. 도큐멘트 점 일단 버튼을 갖고 와 봅시다. 뭐 get element by id. id가 있을 땐 이렇게 하나 갖고 오는 게 제일 깔끔하죠. get query selector나 아니면은 get 뭐 elements by tag name이나 뭐 class name이나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개가 오겠죠.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가 오는데 array로 오겠죠. 얘는 츠니까 아까 HTML 컬렉션 타입으로 주잖아요. 그럼 그건 array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렇게 element id로 안 받았고 아까 get elements by tag name 또는 뭐 이렇게 받았다 그랬을 때는 HTML 컬렉션 쓰죠. 항상 s예요. 그래서 내가 const 그럼 내가 쓰고자 하는 btn은 뭐죠? ELS에 첫 번째겠죠. 하나밖에 없든 두 개가 오든 어쨌든 얘는 여기에 어레이 형태로 유사 어레이로 담겨져 있으니까 시스템 컬렉션 객체로 0번째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지 얘가 딱 오겠죠. 얘는 어레이니까 됐나요? 예. 이게 귀찮으니까 그냥 get element by id 해버리는 거예요. 얘는 그냥 여기 이거 안 쓰고 바로 btn 쓰면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 어쨌든 어떻게든 갖고 와야 돼. 그리고 만약에 이 버튼이 없어. 내가 이걸 잘못 썼을 수도 있죠. 오타가 날 수도 있잖아. 그때는 에러 나겠죠. 또는 화면에서 이 버튼을 지울 수도 있어요. 어떤 액션이 일어났을 때 리무브 엘리먼트 할 수도 있죠. 리무브 차일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날아갈 수도 있죠. 그러면 에러가 나죠. 에러가 나면 자바스크립트 에러가 딱 나는 순간 뒤쪽에 다 안 탑니다. 이 자바스크립트 이 구문은 지금 런타임 에러가 났잖아요. 그럼 이건 실행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기에 다른 함수가 호출됐다. 함수가 또 있어요. 여기 만약에 function 뭐 f 이런 게 있어. f는 불러오면은 얘는 실행해요. 하지만 이 뒤에 있는 요만큼의 코드는 실행 안 되고 다음에 이 부분은 다시 실행은 안 될 수도 있어요. 대부분 다 안 되죠. 그러니까 에러 처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if 옛날에는 다 이렇게 썼죠. if btn이 만약 여기 btn 요걸 안 쓰고 어쨌든 btn이 있는지 체크해야 되고 btn이 있고 그 다음에 달러 뭐 ELE라고 한다면은 달러 ELE가 있고 ELES가 그죠? 그 다음에 엔드 달러 ELES.length 해야 되죠. 하나라도 당겼을 때 length가 없는데 0을 부르면 여기 에러 나잖아. 그러니까 요 if 처리를 항상 해줬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이거 안 해도 되죠. ES6가 좋아지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다가 물음표 치면 되죠. 넓병합면서 그리고 점 찍으면 되죠. 됐네. 예, 그렇게 하면은 ELS가 없으면 안 갖고 오니까 얘는 언디파인 뜨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얘가 언디파인 떠면 밑에서 또 언디파인 에러가 날 수 있죠. 언디파인한테는 뭐 어떤 함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또 하나 만들면 되지. Create element, document 점 Create element 해가지고 버튼 해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 보통 여기는 함수를 부르면 돼요. 뭐 create button fn 함수 이렇게 불러버리면 되겠죠. 없으면 만들고 있으면 해라. 이렇게 코드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btn에다가 그러니까 코드가 이벤트를 거는 거. 이벤트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저 심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for로 심볼을 만들었을 때 그 글로벌 그 심볼 레지스트리라는 게 있었죠. 얘도 이벤트 레지스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 브라우저에 있겠죠. 브라우저 현재 윈도우 창 현재 윈도우 탭이 두 개다 그러면 현재 탭에 거기에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레지스트리가 있고 이벤트 큐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벤트 큐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버튼을 다다다다다닥 한 100번 눌렀어. 그러면은 몇 번 실행될까요? 100번 실행되겠죠. 그 100번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Q에다가 계속
보내요. 쌓아요. 계속 쌓이겠죠. 그래서 하나씩 실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죽지 않거든, 브라우저가. 브라우저한테 한 번에 확 시켜버리면 브라우저가 확 죽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벤트 큐라는 것도 존재한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btn.onclick 이렇게 쓰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내가 뭐 search라는 함수를 실행할 거예요. function search. 자, 이런 함수를 실행한다. 그럼 onclick은 search.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그럼 onclick이라는 게 타입이 function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아, onclick은 function이구나. 그리고 onclick 이벤트는 다 첫 번째 인자가 이 함수죠. 첫 번째 인자가 항상 이벤트를 갖습니다. 자, 이거 중급으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한다 치고. 자, 이해 하나 되나 보세요.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btn, 아니, 도큐멘트. 아까 그 이벤트 레지스트는 도큐멘트에 있다 그랬으니까, 도큐멘트나 윈도우나 document.add event listener. 여기에 이벤트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이벤트 이름은 클릭도 있고, 뭐 포커스도 있고, 체인지도 있고, 인풋도 있고, 뭐 많죠. 마우스 오버, 마우스 뭐 아웃, 마우스 리브, 뭐 그런 건 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키 업, 키 다운, 키 프레스, 또 뭐 있어요. 온 체인지, 체인지, 뭐 체크박스 체인지.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커스가 있으면 블러도 있겠죠. 포커스를 잃었을 때. 포커스 하니까 생각나는데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이벤트 이름에 포커스를 썼을 수도 있고, 내가 포커스 인을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포커스를 잃었을 때는 블러라 그랬죠. 블러도 쓸 수 있고, 포커스 아웃을 쓸 수 있어요. 자,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포커스랑 포커스 인 이런 것들은 이쪽 먼저 봅시다. 소스 코드 보면 대부분 이걸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또 쓰더라.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버블이 안 돼요. 얘는 버블이 됩니다. 자, 그래서 버블 먼저 설명하고 갈게요. 자, 저 버튼이 있는데, 요게 버튼이라고 이제 생각합시다. 요게 이제 검색이라는 버튼이에요. 이 바깥쪽은 뭐예요? 도큐멘트죠, 제일 바깥쪽은. 그 안은 HTML, 그 안은 바디, 그 안은 DIV. 그 안에 요 버튼이 있는 거예요. 됐나요? 예. 네. 자, 여기서 내가 이 버튼을 딱 클릭했어요. 제일 먼저 받는 놈 누구야? 이 내가 클릭 이벤트를 제일 먼저 받는 놈. 예? 네? 자기 자신이 먼저 받을까요? 아니면 제일 바깥쪽이 먼저 받을까요? 예? 네? 그렇죠. 제일 바깥쪽이 먼저 받습니다. 항상. 왜냐면 우리가 트리잖아. 트리는 루트가 위유이죠.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트리 구조는. 그래서 캐스케이딩이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위에서부터 아래라고.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클릭하면은 도큐멘트 받고, DIV 받고. 그럼 내가 요 DIV, 요 버튼 밖에 있는 DIV 있죠. 여기도 온클릭을 달아놨고, 이 버튼도 온클릭을 달아놨어요. 그럼 이 버튼을 누르면 이 두 개 타겠네. 맞나요? 맞아요? 위에서부터 타니까. 딴 데는 온클릭이 없어요, 이벤트가. 클릭 이벤트가, 리스너가 없어요. 그럼 내가 여기 딱 누르는 순간 있는 놈 요걸 두 개 다 타겠죠. 그랬을 때 요 DIV에 있는 버튼도 실행되고, 버튼에 있는 클릭도 실행되겠죠. 근데 나는 뭐만 하고 싶나? 자, 요게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DIV가 먼저 봤는데, 자, DIV가 받았어요. DIV가 먼저 받았어. 받았는데, 그, 버튼이, 내가 이 버튼을 정확하게 버튼 가운데를 눌렀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DIV가 먼저 받지만 실행은 어떻게 되냐면, 버튼이 먼저 실행됩니다. 핵심이 되는 건. 그래서 아까 내가, 그, 내 온클릭 했을 때 이벤트를 받는 놈 쪽에
액티브인 놈 찾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먼저 실행시켜야 돼. 실행은. 자, 보세요. DIV에 버튼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이거 눌렀을 때랑 이거 눌렀을 때 처리가 다르겠죠. 무조건 DIV가 바깥쪽에서 먼저 받긴 하지만 레이어가 높으니까. 실행은 얘들 속에 실행할 거 있나 보고 실행할 게 있으면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 얘가 실행은 먼저 돼. 받는 거는 대신 DIV가 먼저 받지만. 그래서 이게 골 때리는 겁니다. 내가 이 버튼을 정확하게 누르면 DIV, 이, 그 뭐냐, 버튼만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받는 거는 영역이 받는 건데, 받는 거하고 실행하고 달라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버튼, 이제 마우스 클릭만 예를 들어서, 마우스 딱 클릭하면은 이 브라우저 상에 영역이 있죠. 여기에, 여기를 찍었어요. 그럼 여기에 X 좌표, Y 좌표가 있겠죠. 이 X, Y 좌표 가지고 얘가 처리를 합니다. DIV가. 그래서 이 X, Y 좌표 위치를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클라이언트 X, 클라이언트 Y죠. 그걸 가지고 거기에 내가 실행할 놈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실행할 놈이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둘이 동시에 실행이 돼요. 왜냐하면 비동기니까. 이벤트는 비동기예요. 그래서 동시에 실행하는데, 동시에 실행했더니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DIV의 함수에서도 뭐 X라는 전역 변수를 쓰고 있고, 얘도 전역 변수를 쓰고 있어요. 그럼 한 개의 변수를 양쪽에서 접근하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문제가 자꾸 생기더라. 이상한 에러들이 자꾸 발생하더라. 그래서 혹시 나보다 주인공이 있는지를 항상 요 이벤트 리스트는 체크를 해요, 속에서.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핵심 주인공이 놈이 있네? 그럼 얘한테 양보하는 거야. 요런 쫑 때문에 쫑. 쫑을 안 내려고. 그래서 얘한테 얘 실행하고 나서 내가 실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재수 없이 얘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얘가 먼저 실행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장담을 못해요. 브라우저를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이건 확실합니다. 버튼이 두 개 있어도 DIV 영역은 크죠, 버튼보다. 여기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DIV가 항상 타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서브밋도 조금 달라요. 자, 폼이에요. 폼 서브밋이라는 이벤트 있죠? 네. 자, 인풋 박스 하나 있어요. 버튼 하나 있고. 자, 이 폼 태그에 이게 타입이 서브밋인 버튼이 하나 있어요.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서브밋이라는 게 타요. 서브밋 함수가 여기에 실행돼요. 여기를 누르면은 실행 안 되겠죠, 당연히. 서브밋이. 근데 인풋 태그에 내가 홍길동 쓰고 엔터키를 탁 쳤어. 실수로. 탭을 쳐야 L로 넘어가는데 엔터를 딱 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폼 서브밋 타요. 이건 왜 타죠? 이 인풋보다 누가 더 앞선 거야? 이 폼이 더 앞선 거죠. 그래서 폼이 먼저 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다. 그래서 이게 혼란스럽잖아요. 혼란스러워서 지금의 요즘 나오는 브라우저, 요즘 버전들은 다 뭐냐면은 주인공을 먼저 그냥 실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 자, 어찌됐든 간에 이게 먼저 타든 이게 타든, 뭐 사파리는 이게 먼저 타고, 크롬은 이게 먼저 타고, 뭐, 그렇든 우리는 모르겠어. 하여튼 어쨌든 DIV가 먼저 탔어요. 자, DIV에다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받는 건 DIV가 먼저 받는다 그랬죠. 그럼 DIV는 딱 클릭이 들어가면 속에 주인공을 개무시해.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만큼의 내가 영역을 잡았는데, 내가 뭐 애드 엘리먼트들 했든 어펜드 엘리먼트들 했든 버튼이 막 생길 수 있잖아, 뭐가. 하지만 요 영역, 요 나와바리는 내가 클릭하면 내가 다 먹을 거야. 딴 애들 실행 안 시킬 거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요 DIV의 애드 이벤트 리스너 클릭에는 그 캡처링을 폴스로 해줘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다 했어. 이 처리를 했는데 요즘에는 어떻다고? 주인공이 있으면 주인공이 실행하는 걸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더라. 동시에 실행하는 것도 문제, 밖에서 실행하는 것도 문제. 그러니까 결국 정확하게 위치하는 놈을 먼저 잡더라. 그래서 이 캡처링이란 말이 지금은 거의 사라졌어요. 이렇게 코딩하는 사람 없죠. 캡처링 처리까지 하는 사람 없어요. 대신에 이제 그러면은 버튼이 딱 눌러지면, 버튼이 먼저 실행됐다고 쳐봐요. 실행 얘가 되니까. 그럼 DIV의 온클릭도 실행이 돼야 되죠. DIV도 탔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버튼이 실행되고 아까 요거 같은 경우 서브밋이 이 버튼에 언클릭이 있고 이 폼에 서브밋이 있죠. 두 개의 이벤트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요 영역에는. 그럼 내가 요거 언클릭을 하고 서브밋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 버튼에 언클릭을 실행하되 바깥쪽에 있는 내 부모 돔에 이벤트는 실행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는 최신 추세죠. 트렌드가. 지금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버튼에 btn이라고 합시다. btn.addEventListener 클릭에는 함수가 있는데 항상 이벤트가 먼저 받는다 그랬죠. evt를 받고 여기에 evt.stopPropagation 요걸 실행하면 내 부모 아까 div는 실행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서브밋 같은 경우는 클릭 이벤트가 아니죠. 뭐 클릭이지만 서브밋은 클릭하고는 다른 얘기잖아. 내 이 영역에 있는 게 서브밋으로 날아가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브라우저 스펙의 표준으로 잡혀 있어요. 이 폼에서 내가 엔터를 쳤건 버튼을 눌렀건 어떤 액션이 일어나면 서브밋 무조건 실행시켜라고 약속한 겁니다. HTML 표준으로. 그래서 이 서브밋을 타지 말게 하려고 만든 게 이벤트 점 이게 서브밋 버튼이라고 칩시다. 이벤트 점 뭐죠? 프리벤트 피해 뭐를? 디폴트를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벤트는 피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개가 딱 존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할 게 많은데 어쨌든 이 두 개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는 캡처링,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건 버블링인데 요즘 브라우저는 다 밑에서부터 올라간다. 받는 거는 항상 위에요. 그게 어떤 때 의미를 갖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리액트 할 때 또 나올 거예요. 어쨌든 이벤트 리스너를 거는 거는 이제 버블링. 그래서 이 포커스 우리가 이벤트 애드 이벤트 리스너에 포커스 그 다음에 블러 하죠. 그럼 얘는 버블링을 안 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아까 여기가 인풋이잖아요. 여기 인풋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 인풋에서 포커스를 딱 줬어. 그러면은 이 div도 포커스를 갖죠. 이 div에 onFocus가 있다고 쳐요. 그럼 걔는 실행 안 되겠죠. 블러로 됐을 때는. 근데 얘가 포커스를 가질 때 얘의 포커스 이벤트도 실행시켜. 하려면 뭘 하면 돼요? 포커스 in을 쓰면 돼요. 그죠? 내 부모의 이벤트는 실행시키지 마 하려면 포커스를 쓰면 되고 요 자리에. 그래서 그럴 때 다르게 쓰는 겁니다. 요건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 버블 얘기 나와서 요거 설명드렸고 그래서 요게 이벤트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요즘은 이런 코드 쓰면은 ESLint에서 걸립니다. 안 좋은 패턴이에요 이렇게 걸립니다. 왜 그렇죠? 도큐멘트에다가 이벤트를 아예 등록시키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add event listener, remove event listener 해가지고 이벤트를 관리해 주는 게 좋아요. 이건 뭐예요? 이벤트 리스너 아니죠. 뭐죠 이거는? onClick 이벤트, onClick 일어났을 때 이 함수를 그냥 실행해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건 이벤트 리스너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함수를 실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실행은 돼요. 이 함수가 실행은 돼요. 실행은 되지만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뭘 쓰든. 여러분들 좋은 거 쓰십시오. 좋은 거 쓰는데 요거는 언제 쓰냐면 아까 제가 여기 컴포넌트 할 때 그랬죠. 버튼에 여기서 onClick이죠. HTML 표준 소문자입니다. C가 onClick은 여기서 이거 부르면 되죠. search 이렇게 부를 수 있겠네. 근데 HTML에서는 어트리뷰트 XML 기반이니까 쌍따옴표를 쳐야 된다. 그죠? 이렇게 치는 게 맞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야 서치 함수가 실행됩니다. 리액트는 이게 이제 JSX다. 리액트 이게 두 프레임워크마다 조금씩 달라요. on 대문자 C를 써야 돼요. 뷰는 이벤트 앞에 다 V가 붙어요. V 뷰의 V 그다음에 on 이벤트 리스너라는 뜻으로 콜론 클릭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앵귤러는, 앵귤러는 희한하게 쓰죠. 이렇게 써야 돼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어쨌든 정한 거니까. 자, 이건 왜 이렇게 쓰냐면, 왜 이런 식으로 이딴 식으로 쓰냐면, 얘는 JSX를 한번 바벨로 컴파일 되잖아요. 컴파일 될 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속에서 빌드하면 이렇게 바뀐다. 자, 그리고 이벤트 리스너를 걸 때는 이렇게 거는 게 표준 방식이다. 스탠다드한 방식. 이거는 그냥 함수만 전달했을 뿐이다. 이게 펑셔널 랭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도 허용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럼 요 느낌 받는 거죠. 요 느낌. 여기서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여기다가 add 이벤트 리스너 할 수 없잖아. 그리고 이벤트 리스너는 언제 걸어야 돼요? 이 도움이 딱 다 그려지고 나서 그 다음에 걸어야 되겠죠? 이게 버튼이 없는데 이걸 걸면 어떻게 돼요?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add 이벤트 리스너 탔죠? 도큐멘트 add 이벤트 리스너, 이 도큐멘트네? 이건 달러 뭐 btn에. 그죠? 버튼에 이벤트 리스너를 거는데 이 버튼이 없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걸리겠죠? 그런 다음에 화면에 딱 그려졌어요, 버튼이. 그러니까 그려진 게 늦은 거야. 자바스크립트가 먼저 실행될 수 있으니까. 자바스크립트는 실행됐는데 얘는 느린 거예요. 도큐멘트가 온레디 안 된 거죠. 그럴 때는 이거 아무리 눌러도 이거 타요, 안 타요? 얘가 먼저 실행되면 안 됩니다. 시점 문제.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 BTN이 존재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벤트 리스너를 걸어야 돼요. 걸 때. 그건 조심하셔야 된다. 도움이 없는데 이래놓고는 막 눌러도 이거 안 타요. 이런 질문들 되게 많아요. 아까 첫 번째 이벤트 받는 거. 아까 여기 서치 했죠. 온클릭에. 아, 지웠네. 온클릭에 서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서치 함수는 function search 해가지고 얘가 생략돼 있지만 이벤트를 무조건 받습니다. 모든 이벤트 리스너 여기도 클릭했죠. 그럼 여기 함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죠. 펑션 표준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실행되겠죠. 그 정석대로 쓴다 그러면은, 아니 에러 펑션 쓴다 그러면은 EVT는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 함수를 에러 펑션 쓰면. 자, 이벤트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항상 왜 첫 번째 이벤트를 주느냐.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브라우저가 주는 겁니다. 이벤트 리스너가 여기서 알아서 주는 거야. 나한테 항상. 그래서 EVT점 제일 많이 쓰는 게 타겟이죠. 도큐멘트점 add 이벤트 리스너 클릭했어요. 그러면 이 버튼 클릭하면 어떻게 돼? 저거 타나요? 버튼은 온클릭이 없죠. 하지만 도큐멘트에 있어요. 그러면 타고 올라간다 그랬잖아. 그죠? 도큐멘트가 받는다 그랬죠. 탑니다 무조건. 그러면 이벤트점 타겟이 이 버튼이면 뭔 처리하고 이 버튼이면 뭔 처리하고 할 수 있죠. 그럼 이벤트점 타겟 요게 버튼은 버튼 엘리먼트겠죠. 그 엘리먼트점 뭐 아이디 그죠? 에이트리뷰트 아이디 해도 되고 뭐 뭘 해도 다 상관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벤트점 클리언트 타겟 이걸 리액트 할 때 제대로 못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 아까 div, 자, 아, 이제 나오네요. 자, 봅시다. 이제 div. 자, div 안에 버튼이죠. 딱 버튼을 클릭했어요. 클릭했을 때 요걸 탔겠죠. 버튼점 add 이벤트 클릭, 이벤트. 요 이벤트의 타겟은 뭐가 돼요? 현재 타겟은. div가 나올 거예요. div가 먼저 받는다 그랬잖아. 아까 제가 그래서 div가 먼저 받는 얘기를 한 거예요. 클리언트 타겟은 버튼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요즘 트렌드는 이거를 버튼으로 바꿔주니까 이제 신경 쓸 거 없어진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div가 받는 게 맞습니다. div가 항상 먼저 받아요. div가 받아가지고 주인공 있나 체크한다 그랬죠. 그 체크하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버튼이 있으면 버튼한테 주긴 해요. 근데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세하게 이렇게 겹쳤을 때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현재 클릭했을 때 이 딱 이 이벤트점 타겟하면 div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브라우저가 뭘 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타겟은 뭐라고? 지금 클릭했을 때 받은 놈이란 뜻이고요. 큐렌트 타겟은 뭐예요? 주인공.
정말 네가 눌러진 놈. 그 DIV 속에 이 XY 좌표를 찍어서 찾아봤더니 버튼이네. 그럼 얘는 버튼을 주고 얘는 DIV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인풋 같은 거, 체인지 뭐 입력하잖아요. 요거 할 때 요거에 온체인지를 걸었어요. 리액트에서. 여기서 이벤트도 주겠죠, 무조건. 그럼 이벤트 좀 타겟이 맞아요, 클렌트 타겟이 맞아요. 여기가 밖에 폼이 있다. 그럼 타겟하면 폼을 줄 수도 있겠죠. 근데 폼은 인풋이 아니니까 요 이벤트 점 만약에 밸류 했어요. 아까 밸류는 어떤 엘리먼트만 갖고 있다 그랬죠? 일반 노드에는 없었죠. 일반 노드에서는 노드 밸류라는 게터를 써야 되는데 점 밸류는 누구한테 있다고? 인풋 엘리먼트한테 있다 그랬죠? HTML 엘리먼트 밑에 있는 인풋 엘리먼트. 그렇기 때문에 점 밸류를 하는 순간 형변환이 일어나요. 순간적으로 자바스크립트 순간 형변환. 그래가지고 아, 폼은 아닌 것 같아. 폼에는 밸류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주인공 찾아보니까 인풋이 있네. 그래서 인풋에 밸류를 주긴 합니다. 이래서 밑에서부터 들어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바깥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벤트.타겟이 아니고 이벤트.클렌트타겟. 이게 정확한 표현이다. 그거점 밸류 해야지 정확한 요 값이 나오는 거예요. 둘 다 같은 값이 나온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얘 버튼을 한 번만 누르고 그 다음부터 실행하면 안 돼. 내가 저장 눌렀어요. 저장을 눌렀는데 딱 눌렀는데 조금 느려. 네트워크에 그때 마침 저 지하철을 이제 딱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약간 단절이 일어났어. 어? 안 되나 하고 세 번 한 눌렀어. 왜 안 돼? 왜 안 돼?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저장이 몇 개 됐죠? 글쓰기다 만약 그러면은 게시글이 세 개가 써져요. 그죠?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럼 한번 실행하고 나서 얘는 그다음 실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뭐죠? 한번 클릭했죠. 언클릭. 아까 이벤트 리스너에서 제일 많이 쓰는 패턴은 언클릭해서 저 btn 이벤트점 클렌트 타겟. 근데 타겟에도 상관없어요. 클렌트 타겟점 디세이블드 트루 디세이블드 시켜버리면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 눌렀을 때 안 먹죠. 자, 그런 다음에 서버에 저장하는 거 AJAX로 콜하겠죠. 패치 해가지고 우리가 서버 API URL 부르고 콜백 받죠. 리스폰스 받겠죠. 그럼 리스폰스 받아가지고 뭐 저장한 결과를 어떤 처리를 하고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btn event.clientTarget.disabled는 false 해버리면 다시 풀리죠. 이 버튼은. 자, 이런 방법이 있고 영원히 한 번만 실행해야 되는 경우 있어. 이것도 위험하다. 이거 왜 위험하죠? 이거는 이렇게 돼요. 한번 실행하고 나서 도배하는 사람들 보면 콘솔 창 열어가지고 뭐 하면 돼요? 이 우리가 document.get element by id 해가지고 이 id 소스 포기하면 나오니까 걔 갖고 왔죠? 걔 disabled false를 set interval 0.1초 걸어가지고 계속 때리고 있으면 되죠. 그럼 난 계속 누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조작이 가능하죠. abusing. 그래서 게시글 도배가 되는 겁니다. 광고 도배가. 아무 프로그램 없이 그냥 콘솔 창만 하나 있어도 내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써가지고 콘솔에다가 바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는. 온클릭해서, 그래서 많이 쓰는 게, document.remove event 클릭.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벤트죠. 아, 그러면, call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저번에 오브젝트 할 때 배웠죠, 콜리. 함수할 때. 부름을 받는 놈. 누구죠? 나예요, 나. 나 자신이죠. 그러면 이 이벤트 리스너에 지금 여기 함수잖아요. 이 함수 자체를 어떻게 하라고? 이 함수 자체에 대한 클릭 이벤트를 없애버리라고. 나를 없애라고. 그러니까 나 자신을 표현할 때 디스가 안 먹죠, 이벤트는. 이벤트는 디스가 바깥쪽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클릭한 요 도움 객체거든요. 그러니까 도움 객체니까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 함수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죠. 그게 이 함수 자체가 뭐예요? 콜리. 이 함수를 부른 놈은 이 이벤트 컨트롤러는 뭐예요? 아그먼트점 콜러겠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콜리 나왔을 때 제가 나중에 한번 볼 거예요 이렇게 했죠. 그게 요 때문에 한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콜리를 언제 쓰는, 콜로는 이해되는데 나 부른 놈이 누구야 라고 콜로는 찾아갈 필요가 있는데 콜리는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만들어 놨더라, 이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예 이벤트 리스너를 없애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콘솔에서 조작을 못 하겠죠. 콘솔에서는 add 이벤트 리스너 그때 막 때려가지고 하기에는 벅차죠. 왜냐면 계속 없애니까. 그러니까 해커도 힘든 거야. 못하지는 않죠. 또 add 이벤트 리스너 함 돌리고 있겠지 얘는. 나는 remove 이벤트 리스너 돌리고 있고. 그러면 도배가 100개 될 게 뭐 한 10개 되고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해킹이라는 건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국방부를 해킹한다. 저한테 한 30년 주면 제가 해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30년을 투자해가지고 이거 해킹하는 거는 ROI가 안 나오죠.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머릿속에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될 거. 이벤트는 알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 정리할 것만 한번 하고 끝낼게요. 자, 제일 위에 이제 이벤트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아까 우리 DOM 그렸죠? DOM에 아까 노드가 제일 위인 것처럼. 근데 노드 위에 뭐 했어요? 이벤트 타겟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벤트를 받는 놈, 이벤트에 대한 그 처리를, 그래서 아까 이 버튼에 on click 이런 게 생긴 겁니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쨌든, 얘는 바로 위에 오브젝트입니다. 제일 부모. 그리고 이벤트 밑에는, 딴 건 몰라요, 저도. 애니메이션 이벤트 이런 게 있답니다. 애니메이션 관련된 이벤트. 그 다음에 클립보드. 클립보드 이벤트. 우리 제가 만든 툴도 보면 소스코드를 이렇게 서지스트 해주는 건데 소스코드를 클릭하면 그냥 클립 복사되죠. 그런 거 많이 봤죠. 클립보드 이벤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UI 이벤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것만 써요. 요걸 상속받아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자, 포커스 이벤트, 그 다음에 마우스 이벤트, 키보드 이벤트, 인풋 이벤트,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인풋 이벤트 밑에는 체인지 이벤트가 있겠네. 키보드 이벤트 밑에는 키업, 키다운, 키업, 키 프레스가 있겠네. 마우스 이벤트는 마우스 오버, 마우스 리브, 마우스 뭐 드래그 스타트, 드래그 엔드, 드롭 뭐 이런 게 있겠죠. 클릭, 마우스 클릭도 있을 거고. 마우스 휠도 있습니다. 휠 마우스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 다음 포커스 이벤트는 포커스 인, 포커스 아웃, 아까 포커스, 뭐, 블러,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인풋에 관련된 거. 우리가 인풋이랑, 그 다음에 체크박스, 라디오 박스 다 인풋이죠. 타입만 라디오, 타입만 체크고. 그 다음 셀렉트도 있고. 그래서 인풋에 대한 걸 많이 쓰고요. 키보드는 키보드가 뭐 눌러졌을 때. 네. 그래서 키보드는 이벤트.키코드죠. 이 값을 줍니다. 키보드 이벤트는. 다른 애들은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찢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키코드가 31인가요? 엔터키가? 31이면 뭘 해라. 그럼 엔터를 치면 뭘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아, 로그인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이트도 있죠. 저도 옛날에 했다가 요즘에 안 하죠. 아이디 치고 엔터 치면 포커스 1로 이동시키고 엔터 치면 로그인 실행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직원용 그 업무용 프로그램 짤 때 이렇게 많이 해요. 왜냐면 바쁘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탭 잘 몰라요. 왜냐면 이전에 모델이 뭐예요?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이었겠죠. 윈도우 애플리케이션 탭을 잘 안 썼거든. 다 엔터 병원 같은 데 가면 관공서 같은 데 가면 땡땡땡땡땡 심해서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주소를 입력해야 돼. 그럼 주소 입력하고 또 엔터 땡땡땡 끝 이렇게 되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F2. F2는 세이브. F3은 수정. F4는 삭제. 이런 애플리케이션 많죠. 단축키. 단축키 할 때도 요 키보드 이벤트를 쓰겠죠. 그래서 키업, 키다운 뭐 이런 걸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움 이벤트까지 마쳤고요.